타투어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? 56,900원에 30%. 네, 매수가가 56,900원에 비중 30%이십니다. 자, 이 종목 송민석 파트너님, 자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해가면 좋을까요? 우선은 수익이 돼요. 수익이시기 때문에 네. 우선 축하드리고요. 네. 우선 지금 여행 관련주 해서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흐름이 좋습니다. 뭐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당락 때문에 좀 하락은 했지만은 충분히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지금 한번 다시 한 방향성을 돌리고 있고요. 특히 이런 패키지 여행이 좀 많아요. 그리고 또 잘 알고 계셨지만 지금 슈퍼 엔저잖아요.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에서 특히 지금 하나투어 특히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고 또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차트를 통해서 좀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최근 이제 바닥권을 그래도 5만 5천 원 라인을 좀 잘 다져줬어요.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매수가 대비 약수익권이 하시지만은 좀 잘 잡으신 것 같고 상승 시에는 근데 대신 머리 위에 좀 매물대가 있습니다.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6만 원까지 반등세가 나올 때는 그래도 비중 30%이시니까 한 절반 정도는 6만 원대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그때 좀 이익 실현하시면서 추후 흐름은 계속 끌고 나가보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. 네, 하나만 여쭤볼게요. 네, 예. 그 내가 이슈 뉴스가 있던데 그거는 뭐죠? 아, 매각 이슈요? 매각 이슈는 예. 사실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. 죄송하지만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매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. 그런 부분은. 예. 예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 6만 원 선까지 오시면 또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끌고 가 보시는 전략 얘기를 해 주셨고요. 추후 전략도 앞으로의 흐름 보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시청자님 궁금하신 그 매각 이슈도 지금 송민석 파트너님이 체크해 보고 또 알려 주신다고 하시니까요. 자, 함께 또 전략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